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청정하신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신랑 신부는 깊은 사랑과 끝없는 권력으로 부부되기를 부처님 전에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시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서로 마주. 신랑 신부는 마주 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십시오. 규칙에 따라 살 것을 맹세합니까? 네! 그 모두가 불보살님의 증명 아래 그 일가 친척과 신지를 모신 가운데서 일생 동안 불악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부처님 전에 우러러 보하며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불기 1554년 10월 24일 주례역사 원목 합장. 다음은 주례 오늘 자리에 부부 인연이 된 신랑 신부들은 그 옛날 부처님께 꽃을 올려 부부의 인연을 서약한 선의 선인과 불의 선녀의 확신이라 해도 과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훈례를 올리는 16쌍의 신랑 신부들은 희망과 꿈을 안고 이곳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낯설고 물서는 이 나라에 와서 근로자로서 결혼 이민 여성으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2세의 교육 문제 등 어느 가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 힘과 꿈망이 힘과 꿈과 희망이 여러분의 피부에와 닿기까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하고 힘든 인생의 거친 하루가 넘실될 것입니다. 때로는 늦은 야간 일로 커피를 쏟을 때도 있고 지하 단칸방에 월세를 맞추기 위해 번번이 야간반 사먹지 않는 자린 법이 생활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고부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붙이기 위해 힘든 하루를 보낼 때도 여러 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로 옆에 나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분을 떠나 외롭고 힘들 때 도와주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한평생 인생의 반려로서 희망에 도달하더라도 서로를 감싸주는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둘째, 아내는 남편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남편은 아내를 왕비처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받은 제일 큰 선물이라고 그래서 항상 갖게 하시고 늘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께 지난번 신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사에서는 신청계 기도했습니다.